난 매번 취업에도 떨어지고 되는 일이 없는데 인간은 매일 영상 안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맨날 웃고 떠들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데 넌 불행 따윈 없는 거야? 그럴만하지. 넌 가진 게 많으니까. 난 왜 가진 게 하나도 없지? 내가 잉여맨이었다면 얼마나 사는 게 즐거울까? 내 것이었으면 잉여맨의 100만 구독자, 잉여맨의 차, 잉여맨의 팬, 잉여맨이 사는 집, 잉여맨의 계좌, 잉여맨의 아내, 잉여맨의 딸, 잉여맨의 아들, 대구는 가족들이 반겨주는 잉여맨으로 딱 10분만이라도 살아보았으면. 하지만 거울 앞에 초라한 나일 뿐인걸. 잉여맨처럼 똑같이 입고 꾸며봐도 그냥 나이걸. 잉여맨의 입술, 잉여맨의 숨결, 잉여맨의 피부, 잉여맨의 코딱지, 잉여맨의 소변, 잉여맨의 대변. 기분이 어떨까? 내가 잉여맨이라면 잉여맨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내 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하루 매일 행복하겠지.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너가 되고 싶다. 아니! 되고야 말 거야. 여보, 얘들아, 다녀올게.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 술 드셨나 보네. 위험하니까 집에 들어가세요. 다 가졌으면서 이렇게 배려도 깊고 착하다니 정말 짜증나.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졌어. 부럽다 부러워. 이젠 뺏을 거야. 잘 봐. 이게 당신을 맨날 보고 만든 잉여맨 얼굴과 슈트야. 피부 질감부터 하나하나 당신과 똑같이 만들었지. 이제 이걸 입고 난 잉여맨이 될 거야. 이제 머리도 한번 써볼까? 역시 딱 맞잖아. 내가 진짜 잉여맨이 되다니. 아, 그리고 이 옷엔 음성 변조 장치도 달려있다고? 아, 이젠 나는 당신이 될 거야. 아, 내가 꿈에 그리던 잉여맨이 되었다. 좋다 좋아. 먼저 회사 출근부터 하는 거야. 매일 집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출근하는 날이 오다니. 하. 아, 어? 캬, 잉여맨 당신 회사에서 데리구만.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역시 이 몸을 선택하길 잘했어. 대리님, 오셨습니까? 어, 그래. 많이 피곤하시죠, 대리님? 쭈물쭈물쭈물쭈물쭈물쭈물쭈물쭈물. 잉여맨, 이 녀석 회사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었구만. 어려 보이는데 대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한마디 해야겠다. 어이, 저기 자네 신입인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하나? 제 대리님, 저분은 사장님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잉 대리님,
나이 좀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회의 시간이니 빨리 회의실로 오시죠. 딩대리님, 매출 안 나오면 자리 뺄 각오 하시죠. 아,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능력 없으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기획서 봤는데 이게 되겠어요? 예? 예? 판매율이 어? 이렇게 저조한데 회사에서 나이는 따지고 싶나 보죠? 예? 죄송합니다. 잉여맨 이 녀석 능력 없는 그대리였던 거야? 아, 잉재님 딱 한 점만 딱 한 점만 들어가요. 딱 한 점만. 아니야,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 아이, 아쉽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회사에서는 능력 없는 잉여맨이지만 집에 가면 사랑받는 남편이겠지? 하,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날 반갑게 맞이해주고 술 먹고 들어가면 따뜻한 해장국을 끓여줄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다녀왔어. 딸, 아들. 에이. 리아야, 아빠랑 뽀뽀해야지. 뭐래? 우와, 아빠 술 냄새. 뭐야, 생각이랑 완전 다르잖아. 하지만 잉여맨의 사랑스러운 아내는 날 사랑스럽게 맞이해줄 거야. 여보, 나왔어. 나 해장국 끓여줘. 해장국은 개뿔? 내가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아! 아! 그냥 파괴했어.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 밥 없다고 했지. 그리고 나 오늘 화 잔뜩 났으니까 주말엔 당신이 설거지 해! 뭐야? 생각했던 거는 달라. 도대체 이놈의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